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 준비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팬데믹이 자꾸만 걸려서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. 그래서 큰 극장에서 하면은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랑방의 분위기를 조금 내면서 좀 프라이빗하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관객과 같이 호흡을 하고 조금 더 맥을 이어가고자 저희가 사랑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게 되어서 너무나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너무나 지금 사실은 가슴이 너무 떨리고요. 너무 벅차고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먼저 숨이라고 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때 항상 저희가 숨을 죽이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숨 죽였던 것을 저희 이제 공연을 통해서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좀 풀어보고 좋은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고자 저희가 숨이라고 이번에 타이틀을 짓게 되었습니다.
우선은 사랑방 프로젝트는 저희가 에브리 이어 그때그때마다 팀을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, 그거는 봄에 할 예정이고요. 이제 가을에는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정기 공연을 그때 또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. 지금 아직은 올해는 조금 미정이고,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조금 큰 공연을 해서 봄 가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, 또 저희가 공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통을 맥을 잇고 하기 위해서 이제 후학 양성에도 지금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. 혹시 한국 무용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공연, 한국 무용 공연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노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.